90년생 분들에게 이 게임은 굉장히 큰 게임이었을 텐데요. 안 해봤어도 이 게임 한 번쯤은 꼭 들어봤다 싶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는 안 해봐도 이 게임은 해본 분들도 있을 정도로 우리 어릴 때 RTS, 이 전략 시뮬레이션이라는 장르를 열어준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자 한 명이 운영하고 있다는 소문이 도는 게임인데요. 바로 노바149의 똥게임인지 갓게임인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게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2002년에 오픈이 됐고요. 이게 처음에 넷마블에서 운영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인기를 많이 받았던 이유가 조립을 할 수가 있어요. 유닛 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은, 아니 스타크래프트만 봐도 저그, 프로토스, 테란이 유닛 테크트리가 있는데 엥? 부품?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최초로 조립형 RTS인 걸로 알고 있어요. 무기 파츠, 몸통 파츠, 그리고 다리 파츠, 마지막으로 액세서리 파츠를 넣어서 이 네 가지 부위를 합쳐가지고 유닛을 만드는 거고, 요게 합쳐지면은 유닛이 내 맘대로 조종이 된다. 그런데 이 게임이 계속 서비스를 이렇게 서비스 종료를 했다가 재출시했다가 서비스 종료를 했다가 재출시를 했다가 스팀도 서비스를 했다가 심지어 스팀 서비스도 2020년 5월에 이거는 스팀 서비스 4개월 만에 서비스 종료가 된 건데요. 현재 여기 공식 카페가 있습니다.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아이디 만들었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쳤다. 웅장해진다. 벌써 가슴이 웅장해진다. 심드로고고님 환영합니다. 그렇지, 이거지. 이게 있어야지. 근데 들어오자마자 보니까 여러분들, 아니 레벨이 100인데요? 저 아이디 만들고 이게 게임 잘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러 왔었는데 레벨 100입니다 일단은 일반 채널 가보겠습니다. 자, 조립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야? 아니 왜 다 있어? 자, 머신건, 암호건, 바주카. 이게 바주카가 또 인기가 많았던 게요, 이 친구는 그 공중공격이 제가 기억하기로 안 됩니다. 다만 이 친구는 공격력이 굉장히 세고요. 외형이 멋있습니다. 보세요, 이 와꾸바. 야, 건담이에요. 멀티샷건, 이 친구도 멋있어요. 팍 이렇게 딱 해요. 아씨, 메탈 그레이몬도 아니고 말이야. 그냥, 와, 데빌클로를 그냥 준다고? 이것을 하면 제 기억상 레벨 100이 됐어야 되거든. 아, 그래서 100으로 만들어준 건가? 설정상 최강입니다. 이 노바149의 세계관에서 설정상으로는 데빌클로가 최강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짜자잔 짜자잔 짜자잔. 장난 아니야. 이 게임이 왜 대단했냐. 자, 부품 목록에서 조합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데빌클로를 놔. 무기는 정해졌어. 보세요, 여기 무기 정해졌죠? 그런데 파체 어떻게 어떤 부품으로 유지시킬 거냐. 이렇게 단단한 걸로 만들면 몸통 무조건 조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릴 때 와, 이런 시스템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해줬고. 봐봐, 안 된다고 나오죠. 예, 형태 불일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몸통도 잘 꽂아야 됐다. 보시면은 이거에 따라서 비용이 올라가죠. 보시면 이게 유닛 비용이거든요. 싼 것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스탯이 높은 비싸죠. 대신에 스탯이 말이 안 된다. 요거를 한번 게임을 해보죠. 아, 너무 좋은데? 기대되는데? 자, 사용자들끼리 대전하는 배틀필드 가보겠습니다. 하, 장난치지 마. 수많은 똥갓게임을 했지만 접속자가 0명인 건 처음 보잖아. 아니 진짜 씨, 장난치지 말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똥갓게임이 조금 특별한 이유, 전 생방을 안 하기 때문에 진짜 리얼리티하게 이 게임의 상황이 보여요. 시청자가 난입할 일이 없어. 야, 아예 없네 진짜. 와, 어쩌냐 이거. 교환하는 거. 와, 여기도 0명인데. 잠깐만요. 아, 그러면은 배틀 전용 채널 가면 있겠지. 아, 여기 가면 좀 있네. 다행이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엄청 고인물분들일 거라서. 일단 근데 고인물분들이랑 싸우려면은 이거부터 합시다. 스킨을 찍어야 돼요. 노바149는 RTS들과 다른 이유 뭐겠습니까? RTS들은 자원을 캐지 않습니까? 그리고 테크트리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만든 부품의 그 로봇으로 그냥 출전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만든 덱을 그냥 쓰는 거거든요. 심지어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게임이 아니거든요. 자원도 안 캡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내가 찍은 스킬 테크트리대로 내가 스킬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게임이 바뀌는 게임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테크트리가 기억까지는 안 나요.
뭐가 좋았는지까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나. 이거 기억을 하면요, 제 머릿속에 다른 게 기억이 안 나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걸 계속 가져가니까 수학 문제도 저는 지금 교집합 합집합까지만 기억이 나거든요. 뭐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나 기억이 또 안 나네. 중요한 스킬만 기억이 나가지고. 오케이, 요렇게 됐다. 완성됐고요. 잠시 후. 네, 딱 그 예, 이분은 노바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전화 좀 해보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 오토방님. 네. 그 제가 지금 노바 149에 하려는데요. 아, 예. 유저가 없어서요. 혹시 아, 네. 예, 혹시 같이 하시렵니까? 아, 저 또 노바 149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제가 찢어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섭외 완료. 야, 좋아요. 예. 가볼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아, 됐다. 춤을 바꿔야지.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와트가 오르고 있죠. 가만히 오르고 있잖아요. 요거는 아껴야 됩니다. 이 SP라는 것도 좀 쌓아야 되기 때문에. 뭐야? 오, 뭐야? 벌써 솔병을 보내오셨네? 뭐고? 호호호. 재밌어요. 그럼 데빌클로 갑니다. 바로 데빌클로. 아, 정찰병 보내셨구나. 재밌어요 그냥. 예. 어? 하나 더 뽑아. 계속 뽑아. 자, 집게사 장메타. 오, 뭐고? 야, 바주코 왜 이렇게 세? 바로 빼면서? 이리와. 그라티. 야, 이걸 바주카 뽑으시네. 안 되지. 데빌클로가 짱이거든. 뭘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는지? 진심 모드로 갑니다. 수고요. 데빌클로로 갈게요. 그냥 우즈카 갈게요. 지금 제 유닛에서 체급이 제일 센 건 데빌클로가 맞으니까. 네, 태방님은 이런 어떤 짜잘한 걸로 많이 뽑으셔가지고 유닛을 많이 날리셨거든요. 왼쪽 오른쪽 여기 있네. 오, 뭐야? 오, 유닛을 좀 많이 좀 다양하게 뽑으셨는데? 아니 잠깐만. 왜 이렇게 다양해? 오호호호. 어제 풀피야 지금 벌써. 갉아먹어도 돼요. 이러고 빼. 어? 잠 못 뽑았죠 지금? 네메시스? 저거 지상에서 겁나 센데 저거? 데빌클로로 쭉가. 하나만 판다. 오! 뭐야, 데빌클로도 있잖아? 저거 벽타기 들어갑니다. 병력 여기 있었죠?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지. 오! 잠깐만 저거 뭐야. 야, 저건 진짜 집게사장인데? 레디에이트? 나랑 무기가 좀 다른데? 생긴 게 달라요. 레디에이터 뭐지 저거? 기억이 안 나네. 아, 잘 뭉쳐야 돼. 어? 뭐야, 다 어디 갔어? 뭐야, 아! 벽 타셨네. 뭐야? 딜 왜 저래? 아, 이러면 저도 네메시스를 뽑아야겠네요. 네, 네메시스가 지상에서 굉장히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공격력 보이세요? 대신 방어력이 낮고 이속이 느려요. 일단 네메시스 자체도 제가 기억상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러면은 방어진을 잘 쳐야겠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사령관. 자, 오케이. 세죠? 탱크입니다. 시즈 탱크. 좋아. 야, 자리만 잘 잡으면 돼. 누가 얘기나 해보자고. 전진해. 터졌어! 터졌어! 조졌다! 잠깐만! 자, 근데 이속을 이용해. 붙어. 아하, 오길. 오길 지지. 아, 오케이. 대박님. 확실하시네. 네. 100점 고칠게요. 공중에 뭐였지? 일단 상대가 비행기도 뽑으니까. 여기에 스카이킬러 하나 넣어놓고 여기 시야 못 따게.
얘가 공중 잘 땁니다. 네. 대신 시야가 있어야 되는데 공중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이거였나? 이거라. 시야만 따면 돼. 얘로 시야만 따면은 문제가 없어요. 또 같은 전략 하신.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스카이트로 쌓인다. 공중적으로 가자. 도전 좀. 시야가 하나도 없어. 얘네 왜 이렇게 시야가 하나도 없어. 아이씨. 야! 아니! 이렇게 빡꼬스야. 야, 유닛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 아씨. 대박님은 욕도 잘하시네. 됐습니다. 병 느꼈다 벌써. 접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탈출시켜준 거임. 크크. 아, 이거 요거죠. 와, 벌써 보스 잡고 계시네. 그래. 이야, 잡았다. 어릴 때요, 여기서 이제 그 뭐야, 어디 뭐 외출하거나 뭐 그럴 때 여기 딱 보내놓고 이 방법이 있어요. 여기 랠리 찍어놔. 그리고 움직여. 물론 지금 약한 건데 형님들이랑 같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제 골드 같이 먹는 거예요. 외출 갔다 오면은 골드가 좀 쌓여 있어. 그럼 이걸로 또 이제 거래하거나 이제 뭐 무기 사거나 하는 거죠. 형님들 이렇게 다 사냥하고 다니고. 그러네. 유저가 없는 게 아니네요. 또 이렇게 보면 계속 있어요. 그래, 노바일 사고야 하면 이게 빠질 수 없지. 야, 이름부터 옵티머스시네. 이 형님은 체력이 안다는데? 회복력 봐.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요, 노바일 사고이 정말 추억의 게임인데 재밌게 또 하다가 갑니다. 유저수가 정말 많이 없고, 하지만 뭐 추억이 생각나시는 분들은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에 또 소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똥갓겜 다음 게임 또 제보해 주시려면 저희 공식 카페 훈과 함께 네이버 팬카페 있으니 가입해서 남겨주시면 더 좋고요.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컷!